안녕하세요. 단호의 에디터 레아입니다. 단호TV에서 항상 뱃살 빼는 법, 허벅지 안쪽 살 빼는 법, 종아리 알 빼는 법 이런 빼는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그 소중한 곳 이곳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산소 운동하면은 가슴살부터 빠지는 것 같아요. 운동을 격하게 하면은 가슴이 처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가슴에 대한 고민, 다이어트 에디터인 제가 전문 정보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왜 도대체 이 친구들은 자꾸 나를 떠나기만 하는지 지키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유산소 운동을 하면 가슴이 처지나요? 일단 여성의 가슴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쿠퍼인대라고 하는 섬유 조직이 가슴을 지지해주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쿠퍼인대가 손상이 되면 지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슴이 처지게 돼요. 쿠퍼인대가 손상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유전적인 요인, 뭐 노화, 스트레스 등 되게 다양한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나 러닝 같은 운동을 해보면 격한 흔들림이 있고 중력에 의해서 가슴이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요. 이 쿠퍼인대라고 하는 연약한 친구들을 그래도 이 중력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스포츠브라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꼭 스포츠브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가슴 친구들이 조금 작고 소중한 친구들인데 큰 흔들림이 없는데 안 입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스포츠브라는 가슴이 조금 사이즈가 있는 분들만 입는 운동복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쿠퍼인대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브라 착용은 가슴 사이즈랑 상관없이 필수다. 근데 이 쿠퍼인대의 결정적인 부분은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가슴일수록 더 지키려면 스포츠브라를 착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오히려?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홈트를 하면 집에서 하는 거니까 스포츠브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스포츠브라의 종류가 있습니다. 고강도 서포트브라와 저강도 서포트브라가 있어요. 고강도 서포트브라는 최대한 압박을 해주면서 격렬한 움직임에도 쿠퍼인대를 지켜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고강도 운동에 적합한 서포트를 해주는 브라. 근데 보통 홈트를 할 때 스트레칭 같은 거는 격하게 흔들림도 없는 것 같고 스포츠브라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트레칭이나 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을 요하는 그런 운동에 필요한 저강도 서포트 브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트라고 해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소가 달라졌을 뿐 운동을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은 당연히 받고 쿠퍼인대가 언제든지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브라를 홈트여도 꼭 착용하는 것이 맞다. 단 운동 동작이나 운동 유형에 따라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할 수 있는 형태가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이어트하면 가슴살부터 빠지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내장 지방이 가장 많은 곳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장 지방이라 함은 보통 복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복부의 내장 지방부터 먼저 빠진다. 하지만 가슴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슴에 있던 지방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선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풍선 훅 하고 이렇게 점점 크게 불었다가 하고 천천히 빼기 시작하면은 모양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풍선에 바람이 빠져요. 근데 확 불었다가 확 빼면 풍선이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으로 보이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체지방이 많았었는데 그게 갑자기 확 빠지기 시작하면서 모양이 많이 처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처짐의 기준은 유두가 내 가슴선 아래로 내려왔다 하면 그걸 조금 처졌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감량 속도로 천천히 감량을 진행하시는 게 내 가슴 모양을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미 친구들이랑 이별을 했어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면 업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되게 볼륨이 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준비했죠. 가슴 운동으로 가슴이 업될 수 있나요? 슬픈 소식이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한번 손상된 쿠퍼인대는 다시 회복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노화로 인한 처짐도 발생을 하는데 그 노화로 인한 처짐 혹은 앞으로 운동을 진행할 부분에 대한 처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탄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처지지 않게끔 방지는 할 수 있다, 예방을 할 수 있다.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등이 너무 굽지 않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등이 말리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말리고 가슴이 커져 보이는 효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처진 게 아니라 사실 더 위선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자세가 올바르지 못해서 아래로 처지게끔 만들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등 운동을 통해서 혹은 바른 자세를 통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님 있잖아요. 베니 코치님한테 등을 올바르게 펴고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통해서 가슴을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제가 세 가지 동작으로 소개를 할 건데 가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따라 해보시고 나의 가슴 상태를 훨씬 더 탄력이 있게 혹은 유지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작은 Y 레이즈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내 등에 있는 하부 승모근을 이용을 해서 굽은 등을 바르게 펴주는 동작이에요. 두 번째는 단호TV에 매일 10개의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에서 등 운동을 했었어요. 그 등 운동 동작이 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가슴을 올바르게 펴줄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해요. 세 번째 동작은 덤벨 로우 동작입니다. 나는 집에 덤벨이 없다 이런 분들은 생수병을 들고 하셔도 되고, 운동 레벨이 낮은 분들은 사실 맨손으로 해도 충분히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처음에 해보시고 자극이 안 오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생수병, 덤벨 같은 거는 사실 마트나 뭐 다이소 이런 데 가면 1kg짜리는 요즘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하나쯤 또 갖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 운동을 이렇게 습관화 하시면은 바른 자세를 통해서 상체 라인까지 다듬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운동 시퀀스에서도 등 운동을 꼭 10개씩은 추가를 하셔가지고 상체 전체적인 라인을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등 운동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이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매일 10개 시리즈 꼭 따라 해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가슴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캡처타임 들어갑니다. 첫 번째, 큰 가슴이든 작은 가슴이든 사이즈 불문하고 스포츠브라 착용은 필수다. 두 번째, 급격한 체중 감량은 NO! 나에게 맞는 감량 속도를 통해서 가슴 사이즈를 최대한 유지를 하기. 세 번째, 다이어트 운동 플랜에 등 운동 꼭 추가하기 오늘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가슴도 이 가슴 모양이 맞는 거야, 저게 틀린 거야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왜냐면 처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런 모양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양인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가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가슴이 맞아, 저 가슴이 맞아 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고민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드리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단호TV가 오늘 가슴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꼭 정답이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슴 모양이 바뀜으로써 다이어트에 대한 멘탈까지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모양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하지만 고민인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소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호TV를 이미 구독하신 단호블리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을 지키는 다이어트 방법보다 마음을 지키는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슴 말고 나는 다른 부위에 더 고민이 있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다양한 부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단호 인스타그램에 단호 치팅데이 이벤트로 AR 필터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인스타그램 앱을 먼저 한번 누르고 앱에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단호 치팅데이 효과를 사용해보세요. 딱 이렇게!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호 표시를 꾹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거거든요. 삼겹살. 삼겹살에 대한 의지. 삼겹살 나왔어. 진짜 삼겹살 나왔어. 뭐야? 그래서 이렇게 삼겹살이 나오면 이걸 그대로 계정을 태깅을 합니다. 단호 핏을 이렇게 계정 태깅을 하고 자기의 스토리에 인증을 하시면은 단호픽 계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이벤트 상품들을 준비해놨거든요. 1등한테는 무려 단호샵 치팅 지원금을 30만원, 2등한테는 10만원, 3등한테는 5만원, 특별상으로 뿌링클까지. 1등, 2등, 3등 다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친구들도 태깅하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단호 치팅데이 그걸로 한 거니까 죄책감 없이 먹어보도록 할게요.